2024년 해돋이를 보고 여행도 하고 먹거리도 즐기기 위해서 알찬 계획을 짜고 계실 건데요. 그런 분을 위해서 멋진 해돋이 명소 서천 마량포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천 마량포구는 일출과 일몰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곳으로 서면 마량리 일대에는 펜션과 민박집이 상당히 많으니까요. 2023년 일몰과 2024년 일출을 동시에 보려면요. 인터넷을 미리 검색을 해서 숙박할 곳을 미리 예약하고 오면 좋습니다. 주간 일기예보는 2023년 12월 31일 비가 오고 2024년 1월 1일 약간의 구름이 있어서요. 비 온 뒤라 맑은 하늘에 구름 사이로 태양이 떠오르는 모습이 환상일 것 같습니다. 마량포구는 등대가 있는 방파제 주변이 일출 장소이고요. 방파제의 거리는 약 500m 정도로 저곳에 일출을 보려고 사람들이 꽉 메어진답니다. 마량포구는 동해 못지않게 넓은 지평선에 태양이 떠오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구서지는 파도소리와 함께 지인과 가족들의 소원과 건강을 빌며 한 해를 시작한다면 정말 멋질 것 같지 않습니까? 바다 위에 데크길도 걸으면서 낭만의 한 해를 설계하는데 정말 좋은 장소 같습니다. 방파제에서 바라보면 저 멀리 영국 함선이 보이는데요. 조선 후기 1816년, 순조 16년에 영국 함선 알세트 5위 선장 머리 맥셀 함장으로부터 우리나라 첨사 조대복에게 최초 성경을 전해줬다고 합니다. 마량포구 우측 뒤편에 150m의 굴뚝은 서천 화력발전소입니다. 그리고 좌측 200m 지점에 성경 전례지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당시 함선과 판옥선을 재현한 모습이니까요. 함께 묶어서 여행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마량포구에서 자가용 10분 거리 동백나무 숲은 서천 일경인데요. 이곳은 500년 된 동백나무 80여 그루가 매년 3월 말이면 동백꽃이 화사하게 피어 관광객의 발길이 멈추지 않고요. 동백정에서 잠시 바다의 낭만을 적시면 동해의 시원한 곳 부럽지 않게 시야가 확 트이고요. 이곳에서 일몰은 정말 기가 막힌 장관을 연출합니다. 동백나무 숲에서 10분 거리에 흥원항이 있는데요. 흥원항은 흥구리가 많이 잡히는 곳으로 이로부터 유명합니다. 싱싱한 생선들이 경매장에 가득 넘치는 장면입니다. 경매는 하루에 8번 정도 열리는데요. 오전 9시 경매가 가장 물건이 많아 보였습니다. 경매를 마친 생선들은 곧바로 옆에 상가로 이동하는데요. 이곳에서는 가격을 붙여놓고 짝으로 판매를 하는데요. 정말 생선이 싱싱하면서 가격이 저렴하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꽃게를 비닐봉지에 담아 가시는 분도 계셨고 나는 멀리 가기 때문에 얼음을 채워 포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원항에서 15분 거리에 춘장대 해수욕장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시원한 바다를 바라보며 맨발로 걷는 관광객도 있었고요. 나는 갈매기와 함께 달려보았는데요. 정말 일렬 묵었던 스트레스를 말끔히 해소했습니다. 마량포구는 일몰과 일출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니까요. 아직 2023년 해돋이 계획을 짜지 않았다면요.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가 많은 마량포구를 적극 추천합니다. I never really know what's good.